강심장 출연을 열받았습니다. 네가 참 좋아. 아. 일곱전 것도! 제가 SN 어떤 산 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놀라운 따름이죠, 지금 이 현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지훈이 형의 과거를 제가. 공포처럼 봤는데 좋은 거예요. 약간 쥐우시 뭐 이런 잘 맥힐 스타일이잖아요, 진짜. 아니, 정말 받아주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마음이 접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 결혼하고 싶다. 장난하세요? 갑자기 탈퇴를 하게 됐어요. 멤버만의 부하가 있다. 친한 척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화요일 밤엔 강심장! 이번부터 보석처럼 빛나는 기회입니다. 이재현 씨. 저희가 굉장히 좀 궁금한 얘기였어요. 마침 또 써주셨어요. 주얼리 탈퇴 그리고라고. 주얼리는 지금도 활동을 하죠. 하죠. 예. 네, 활동하고 있어요. 아주 어린 친구들이. 원년 멤버십 완전 물갈이가 돼서. 다른 물갈이라니 내가 뭐예요? 멋지다. 멋지다. 대체. 지현 씨는 주얼리로 처음 데뷔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그룹을 했었어요. 맞아요. 한중일 합작으로. 오, 서클 맞아? 맞아. 서클. 진짜로? 근데 저는 서클이랑 약간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어요. 어떻게요? 저 예전에 그 유지혁 시절에 네. 그 초등학교에서 SRD라는 팀으로 활동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맞아. SRD. 활동하고 했는데 그 서클이라는 팀이 공연을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 제일 처음 사인받았던 팀이 서클. 아~ 가장 처음 만난 연예인이네요. 근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너무 옛날이어서. 거기에 지금 이지현 씨가. 아, 없어요. 유튜브, 없어요. 유튜브. 유튜브. 왜 예쁜데 왜요? 아,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주얼리로. 또 사장님이 돈을 횡령을 하셔서 외국을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팀은 깨지고 해서 뭐 조용히 또 지내고 있는데 아이고. 연락이 왔어요. 네. 사장님의 사촌 동생분이신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이런 팀을 만드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네. 저희 엄마가 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한번 아픔을 겪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아, 그래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얼리의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지현 씨 개인적으로 그렇고. 갑자기 탈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거 막 뭐 이게 멤버 간에 불화가 있어요. 뭐 서인영 씨가 이지현 씨 때렸다. 아니면 뭘 이지현 씨가 뭘 훔쳤다. 뭐 별의별. 주얼리 인기 절정이었었거든요. 별의별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가수인데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왜 노래를 그거밖에 못해? 막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또 찔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 스트레스를 오고 무대에 서는 건 점점 두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다 몸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잠깐 뭐 방송과 방송 스케줄 사이에 뭐 30분이나 1시간 시간 있으면 잔다거나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만큼의 틈만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 번 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이라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아니 네. 근데 뭐 어디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점점 몸이 이렇게 모든 기능이 다 최하. 저하되는. 네, 최하. 무기력하고. 네. 혈압도 70몇에 막 40몇 이런 거예요. 위험해. 완전 저혈압이네. 네, 그 정도가 되면 사람이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쥐도 잘 나고 그래요, 막 저리고. 네, 저려서 잠도 못 자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살고 보자. 네,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때 돌았던 막 그런 멤버들과의 불화 이런 소문들은 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